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일찍 7시에 밭으로 나왔습니다. 자, 낮은 길고 시간은 많고 매 심심한 듯해서 제가 오늘 일찌감치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처럼 밭에는 한 3일에 한번 나오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다. 요즘에 매일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마다 쑥쑥 크기 때문에 얘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심심하다고 했는데 심심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난리가 났어. 풀이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풀 뽑으려면 심심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심심하다고 해서 이제는 이풀 뽑으면 전혀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심심해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밭에 와서 풀 뽑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도 제가 잠깐 보고 뭐 간간이 봤던 이제 이렇게 또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은 뭐 무슨 꽃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많이 보죠. 뭐 코스모스 닮기도 하고 뭐 국화 닮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꽃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쑥갓입니다. 쑥갓. 아 요것도 이제 뭐 보통 뭐 상추나 치커리 모든 것처럼 뭐한 10cm, 20cm면 이제 잘라서 우리가 이제 아 무쳐 먹거나 뭐 매운탕에 넣어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놔두니까 또이 친구도 이제 1m 이상 이렇게 크네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싹둑 잘라 먹는 바람에 얘들이 이제 키가 10cm, 20cm밖에 못 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 아 20cm. 아 20cm네. 1m 이상 이렇게 크네요. 자, 그래서, 나름 또, 지금 찍지 않으면 또 제가 이제 이게 보관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공유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뭐, 그 뻔한 걸왜 찍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이 순간에만 볼수 있고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 채소로 다 우리가 다 하지. 이걸 꽃으로 해서 뭐 판매한다거나 꽃으로 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판매가 아니라 그냥 잠깐 보려고 그냥 놔둬보고 이들의 생육 상태를 그냥 관찰하는 정도죠. 그러면서 아, 이 꽃이 뭐 그래도 이참에 또 꽃을 별로 굳이 꽃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코스모스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코스모스하고 저기 뭐 나팔꽃도 이제 뭐, 아, 나팔꽃이래네. 저기 저 해바라기도 이제 찍고 이러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꽃이 이제 이렇게 채소밭에도 계속 있다. 저번에 호박꽃도 찍었습니다만 호박꽃도 너무 이쁘죠. 뭐 아침마다 와서 보는데 너무 탐스러워요. 막 크고. 아, 뭐 풍요의 상징이라니까 어마어마하죠. 노란 색깔의 또 어마어마한 그뭐 금과 같은 이런 걸 연상시켜가지고 우리가 뭐 복이 들어온다 이런 걸 하잖아. 해바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보면 우리가 이제 호박잎을 보면서도 복이 들어온다. 아, 뭐 이런 거 어쩌면 쓸데적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희망을 건다면 그렇게 희망을 걸 수도 있고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궁금할지 몰라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멍울이지고 하나씩 피어오고 이런데 이게 쑥갓이다. 쑥갓꽃이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또 한번 담아 놓습니다. 자, 뭐 피터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꽃 촬영하고 또 식물 촬영하고 또 몸에 좋다 그러면 또, 아, 또 한번 또 촬영하고 또 먹어보고 또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도 같이 먹고 뭐 그런 거죠. 저를 시험 삼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뭘 잘못 먹은 걸 거예요. 왜 이것저것 자꾸 먹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제 버섯 같은데 이제 독 있는 것도 많이 있듯이 이런 이제 우리 채소들도 어떻게 이제 맞춰서 균형에 맞춰서 먹고 뭐 여러 가지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그냥 막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문제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한번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되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떠들어서 왜 이렇게 방해를 하죠. 잔잔한 음악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편집에 대해서도 제가 아좀뭐 능력 딸린다랄까? 아또 잠깐 번거롭고 막 그래요. 프로그램 뭐 깔고 어쩌고. 근데 요즘에 그냥 동영상 이렇게 찍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보실 수 있으면 잠깐 보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각이 있을 때 보는 거지 이제 눈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볼때 아주 진하게 깊숙이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자, 그렇죠. 모든 것이 재행무상이고 제가 아침에 보면 그 재행무상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 어제 없었던 거미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까 치우긴 했지만 그게 밤새 거미줄이 쳐져 있다. 그리고 제가 기는 작물은 하루 사이에 따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지금 뭐 옆에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뭐 촬영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옥수수도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아, 엊그제 심은 것 같은데. 자, 그런 모종 심은 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크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또 뭐 삶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다. 끊임없이 변하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면서 가장 즐겁게 매일 극락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 그러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거에 막 고민하고 막 뭐 두려워하고 막 간땡이가 쪼그라들고 그래요. 간땡이 컸다 작아졌다 그래요 매일.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마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또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말 책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아니 그냥 유튜브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지금 이렇게 떠든 얘기 중에 주에는 이제 김홍근 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김홍근 그분 유튜브를 저는 보면서 아 삶에 어떤 자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삶을 버렸을 때도 우리가 또 나머지 본질로서 남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저는 아주 마음의 행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이제 불교 이쪽이죠. 이제 그분도 불교 쪽인데 김홍근 박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번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누구 보라고 그러세요? 닥터 유 보라 그랬죠. 닥터 유라는 분 있잖아요. 유태우 박사. 그분 보면 일단 그분 거 보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쓸데없는 하면서 얘기저기 하는 거예요. 모든 거 이제 공유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괜히 또 성가시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떠들어 보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떠들고 밑에 댓글 달고 같이 해보자. 이거지 뭐냐. 이게 인생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인생이 뭐야. 아,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이제 제가 여기다 중간에 말씀드리면 또 아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아, 25일인가요? 아,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아, 이제 원주에 있는 감악산을 갑니다. 유진상가에서 7시에 출발입니다. 그리고 사당역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자, 35,000원 내면 아침 점심 줍니다. 점심은 이제 뭐 밥만 주지만 하여간 거의 아침 점심 주고 족발 주고 술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치악산이래 원주 감악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거야. 가시고 싶은 분은 저기 뭐 댓글 달아주세요 밑에다. 같이 가자 해서 뭐 같이 오면 돼요. 아니 뭐 연락 안 해도 거의 저 유진상가로다가 7시까지 오면 거기 버스가 있어요. 버스 타고 같이 가는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뭐 댓글 남겨도 되고 그래서 같이 가자 이거야. 그래서 원주 감악산 한번 가보자 이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아 뭐 무슨 일 때문에 총무가 이제 취소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능하면 함께 가보자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숲가에 꽃을 보면서 그래도 원주 감악산 같이 가자는 걸 제안해 봅니다. 왜냐면 이제 공동으로 함께 가면 모든 게 저렴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를 빌려서 가니까 싸고 그러니까 남는 돈은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여행도 하고 함께 가고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 지금 혼자 놀고 있습니다만 혼자 노는 거 외에 또 같이 놀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아, 저 산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더운데 계곡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자 이거죠. 원주 감악산 이번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아 7시 유진상가 아 그다음에 7시 20분 어디다 아 10번 출구 사당역 10번 출구에 오시면 사당역 10번 출구에 7시 20분에 오면 우리 통일산악회라고 되어 있는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통일산악회다.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관광이다. 뭐 이런 거예요. 산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 뭐 그래 유튜브 작성하고 뭐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뭐 그냥 뉴스다. 뭐 이런 정보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같이 움직이면서 행동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감악산 함께 가보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아, 지금 뭐 분량 늘리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막 늘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아셨죠? 제가 이제 저 썸네일에다 간단히 기록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쑥갓 꽃 보는 것보다도 또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꽃